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저 박스가 또 쌓인 게 있어서 언박싱 몰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박싱 할 거는요. 아, 또 스티커 정발이네. 지긋지긋하게. 제가 총땜에서 구매했습니다. 엑스박스용 게임인데, 엑스박스 게임이 아니지. 이거 지금 정기적 멀티플레이 되는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쉬발리2인데, 쉬발리2. 아, 스티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거 얼마 줬지? 38,000원인가? 근데 제가 알기로 이거 지금 DL 코드로 사면 14,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제 패키지를 제가 이제 모으다 보니까 사봤는데, 아, 스티커인지 알고 있었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이제 엑스박스 게임인데, 아, 이거는 처음에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루리앱 갔다가 어떤 분이 이거를 올리셨는데, 오픈 케이스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한글 인쇄더라고요. 한글 인쇄.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패키지 살 생각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정보 보지도 않는데, 6월달 이제 후반부에 예약을 받았어요. 난 몰랐지. 그런데 뒤늦게 알고 나서 이제 살라고 하니까 얼마에 주고 산지 아십니까? 이게 정가가 뭐 64,000원, 69,000원 그랬는데 제가 89,000원 줬을 거예요. 예판이 10일 넘었는데 벌써 물건이 없어갖고 제가 2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려버렸습니다. 질려버렸어. 진짜 게임 지긋지긋해. 이렇게까지 내가 돈 주고 게임해야 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스터라는 에뮬레이터에 들어가는 MT32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PC 게임 같은 거 돌릴 때 이걸 사용하면은, 옛날에 PC 뭐야, 사운드 블래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거 비슷하게 뭔가 좀 소리가 좋게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국내에서 공구하시길래 조립된 거랑 조립 안된거 요거 이렇게 구매했어요. 두 세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빈이 형이 보내준 건데, 자기 거 사면서 또 샀다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루토 투 보루토. 뭐 피규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피규어. 아무튼 밀봉이니까 안 가겠습니다. 안 갈래요. 안갈 거고. 형 고마워. 땡큐. 이제 게임 보내지 마. 내돈 주고도 이제 안살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화가 났다. 89,000원. 에휴.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가다 보니까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뭐 우산 이쁜 거 준다 그래가지고. 2만 원어치 사면 우산을 7,000원에 파는 거예요. 2만 원어치 사면 우산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있어 보여가지고 2만 원어치를 사고 우산도 7,500원 주고 샀는데, 한번 보시죠. 아, 우산 엄청 크네.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무슨 칼 같다. 자크도 있습니다. 7,500원짜리 우산. 야, 이건 카메라 돌려야겠다. 자, 우산을. 야, 이거 자동 우산이 아니네. 대박.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올려서 재 끼는 거. 맞나? 나오나, 눈에? 자동우산이 아니야. 시대가 지금 약간 뭐 캠핑용 우산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별의별 걸 언박싱 다 합니다. 이런 식.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얻기 위해서 2만 원어치 빵을 샀다 그랬잖아요. 빵을 안 사고 케이크를 샀거든요. 근데 아, 보여드릴게. 못 먹겠어. 자, 이게 케이크거든요. 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아, 이게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숟가락 꽂을 수 있어? 와, 나 귀여워.
이거 뭐 냉장고용 피규어로 평생 보관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하냐? 아, 재미없다. 재미없어. 제가 그나마 요즘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헬스장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헬스장 가면은 한 3개월쯤 꾸준히 다니니까 몸에 좀 살도 빠지니까 가벼워진 느낌도 있고 체력도 늘고, 또 헬스장 가면 또 이쁜 여자들도 많고.